안녕하세요. 3월 18일 월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러시아 대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대프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이라고 해왔었지만 역시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0%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으면서 5선을 확정했죠? 네, 맞습니다. 역대 최대 득표율이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아직 뭐 개표 중이긴 하지만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고 봐도 우리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지금 기준으로는 87% 넘었다고 나오네요. 그렇군요. 이게 최종 개표 결과에서도 80% 득표율이 나올 경우에 러시아 대선 가운데 역대 최고 득표율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또 종전 최고 기록은 역시나 푸틴 대통령이 세웠더라고요. 2018년에 76.7%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사실 이번에 5선 도전이라고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도전이라는 말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당선이 아니라 득표율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종전 최고 득표율을 넘어서서 90%에 가까운 득표율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투표율도 74%가 넘었다고 하는데요. 이게 기존 최고 기록이 96년에 69%였던 거를 감안하면 투표율도 신기록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게 되면 언제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? 지금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서 2030년까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거의 뭐 종신 집권이나 다름없는 게 아닌가 싶은 게 푸틴 대통령이 1999년 12월 31일에 이제 집권을 시작해서 계속 연장하고 뭐 삼성 금지한 헌법 조항도 교묘히 피해가고 또 아예 2020년에는 헌법을 개정해서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면서 지금 최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면 우리가 뭐 철권 통치자라고 불렀던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집권했던 29년 기록을 깨게 되는 겁니다. 아, 그렇게 됐군요. 이렇게 장기 집권에 가는데 분위기는 뭐 어떻게 러시아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지지를 보냈길래 푸틴이 당선된 걸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강하게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뭐 대규모 경제 제재도 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통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그 반대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이번 뭐 투표로 드러났고 그 기반에는 사실 90년대 이후에 경제난을 좀 해결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게 가장 큰 것 같고 물론 뭐 못한 것들도 있었지만 잘한 게 더 많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오늘 아침에 이걸 준비하면서 외신을 좀 봤는데 뭐 뉴욕타임스나 CNN 이런 데랑 인터뷰한 유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푸틴 대통령이 서방을 능가해서 더 오래 버틸 거라 는 이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. 국민들이. 러시아 국민들이. 네네. 그리고 뭐 어떤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정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지지하고 있다.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.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대체 불가 리더십이라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또다시 5선에 승리를 하면서 그것도 거의 90%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네. 얻으면서 이제 5선에 승리를 하게 된 거네요. 거의 뭐 단독 후보로 나온 수준인 거잖아요. 사실 네네. 뭐 찬반 투표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뭐 아까 경제 제재 얘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 사실 그런 제가 만약에 러시아 국민이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함? 아니면은 조금 반감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뭐 맥도날드도 나가고 스타벅스도 나가고 그게 뭐 필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좀 나가면서 좀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브랜드들을 또 러시아 부호들이 사들이면서 뭐 스타벅스는 스타스 커피 이런 식으로 네. 다시 리브랜딩해서 오히려 또 러시아 부호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산업도 더 육성하고 국민들도 별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뭐 심지어 러시아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서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인터뷰도 봤고요. 그리고 뭐 실제 러시아 통계국에 따르면 GDP가 G7 국가 성장률을 앞섰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를 했지만
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경제적인 안정을 이끌었다라는 거네요, 푸틴이. 뭐 그런 제재를 하지 않는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랑 계속 교류를 해왔으니까. 친밀하게 해오면서 오히려 더 결속력이 생기고 사실 그리고 뭐 외부의 적들이랑 좀 싸우다 보면 내부에서는 되게 결속력이 강해지잖아요.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서방 국가들의 패권에 맞서서 러시아 우리가 푸틴 대통령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번에도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경제적인 안정을 이끌었다는 거고 또한 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오히려 내부에서는 결속력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됐다. 또 무엇보다 푸틴에 맞설 지도자가 마땅치 않은 것도 이번에 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죠. 네.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는 지난달에 수감 중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잖아요. 또 목숨을 위협받는 다른 반정부 인사들도 대부분 해외에 망명 중이다 보니 이번에 푸틴에 맞설 인물도 없었다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겠다. 이렇게 네. 뭐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. 국제사회 반응은 좀 어때요? 일단 뭐 가장 궁금한 건 우크라이나 당연히. 네. 뭐 우크라이나는 가짜 선거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권력에 중독돼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선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고요. 그리고 미국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자유롭지도 또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. 왜냐하면 뭐 다른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출마하는 거를 막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걸 고려하면 공정하지 않은 선거다라고 또 비평을 냈고요. 독일도 마찬가지로 뭐 권위주의적이고 검열과 억압, 폭력에 의존한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정말 그 민주주의랑 배치되는 단어들은 다 갖다 놓은 네, 그런 메시지에서. 평가를 했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로 네. 이제 그런 공정하지 않은 선거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투표를 강행했 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법 투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반면에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이런 관계를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. 독일 메시지도 굉장히 강경했던 것 같아요. 독일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사실 이 독일이 지금 나발리 부인 율리아나 나발나야가 이곳에 머물고 있. 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이 반 러시아 그 러시아에서 나오신 분들이 독일에서 좀 모이시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럼 러시아 이제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하게 된 러시아는 뭐 어떤 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?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뭐 푸틴 대통령은 더 강한 러시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잖아요.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더 강하고 또 더 효과적인 그런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제 대내적인 통제 더욱 강화할 걸로 보이는데 나발리가 사망했어도 러시아 그 푸틴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. 네. 그 뭐 조직적으로 이제 반정부 시위를 벌였음에도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고 이들을 구속하고 뭐 군대에 보내겠다고 협박도 하고 러시아는 그렇게 모습을 보였었는데 푸틴이 재집권하면서 그 대내적인 통제는 더욱 강화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그렇게 이제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. 네.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. AP 같은 경우는 그동안 푸틴이 미뤄왔었던 추가 징집에 나설 것 같다. 그럴 네.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. 또한 이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과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강화될 거란 전망이 좀 나오더라고요.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부족해진 전쟁 물품을 그 탄약 같은 거를 북한에서 공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이 두 차례 작년 9월에 러시아에 만나기도 했었고 네,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푸틴이랑 두 차례 만났었잖아요. 이럴 네. 정도로 그 러시아가 주변국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다.
그리고 이 밀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네네. 보여지고 있는데 푸틴은 이제 대선에 승리한 이후 5월 중순쯤에 중국에 또다시 방문할 거다.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이후에 북한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네, 있습니다. 맞아요. 또 본인 차를 선물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뭐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잖아요. 그리고 또 이번에 중러 관계는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과시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중러 관계가 굉장히 더 끈끈해질 거란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더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나발리에 대한 언급을 처음 했었잖아요. 그동안 계속 무시해왔다가 맞아요. 뭐라고 말을 했었죠? 어젯밤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언급을 했어요. 근데 뭐 그러고 나서 러시아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한다. 뭐 그런데 결국 돌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게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. 굉장히 그 먼발치에서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듯한 좀 느낌을 받았는데 네. 그렇죠. 그리고 그러니까 나발리는 죽었다. 슬픈 일이다. 근데 감옥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나요? 라고 했죠. 또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도 않나요? 네. 그리고 반복되는 일이다.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나발리의 사망과 그 러시아 당국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. 이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연사한 거다라고 사건과 연관성을 굉장히 부인한 거고 네. 이것도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사실 나발리가 사망하기 전에 서방 국가와 이제 수감된 서방 국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뭐 러시아 인물과 뭐 나발리를 교환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밝힌 거죠. 그런데 네. 뭐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었는데 러시아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.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발리가 사망을 했고 네. 뭐 당신이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. 매우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매우 초연한 듯한 네.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노골적으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내 책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강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걸로 네. 봤을 때 진짜 대내적인 통제 더욱 강화할 거다. 이제 더 이제 무대포로 네네. 밀어붙이겠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메시지 아니었나라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뭐 국민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대체 불가 리더십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와닿는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. 나발리의 부인은 독일에서 선거를 했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이번에 이제 투표를 하면서 뭐 굉장히 또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. 뭐 푸틴 대통령한테 뭐 당신은 뭐 깡패다 살인자다 이런 워딩을 써가면서 투표 용지에 자신의 남편 이름을 적었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한 항의의 일종이거든요.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 대통령 푸틴 대신 네, 나발리 이름을, 나발리 이름을 적는 네. 그런 것들을 좀 해왔었고 그리고 뭐 곳곳에서 좀 시위를 대선 기간 동안 4일 동안 벌이긴 했었는데 뭐 투표소에 액체 테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을 좀 지르려고 시도한다든지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또 큰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뭐 푸틴 대통령도 이런 걸 언급하면서 뭐 오히려 투표를 독려한 것이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네. 네, 언급을 했더라고요. 전 사실 그 외신들 저희는 주로 로이터 보잖아요. 로이터 네. 영상을 보면 러시아 국민이 인터뷰할 때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. 이렇게 인터뷰한 거 그 해외 언론을 통해서 나갔다가 저분의 안전은 보복을... 네, 보복당하는 거 아니까 네. 안전이 걱정이 되는 이러한 맞아요. 상황에서 어떻게 러시아 국민이 인터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용기를 갖고 맞아요. 외신과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닌가 되게 굉장히 우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네. 외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.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러시아 그 대선 소식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번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과 관련해서 러시아 대선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. 그리고 뭐 러시아 대선 결과에 따른 국제사회 반응과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분석한 외신들 한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. 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